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 파스칼이 예.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예. 이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압기계를 만든 겁니다. 유압기계.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는데 이 자동차가 무섭게 시속 100km 달리는데 연약한 여성들이 발을 탁 밟으면 차가 서잖아요. 예. 우리가 손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차를. 그런데 예. 어떻게 발 한쪽만 까딱했는데 그렇게 될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 안에 뭐 모터가 들인 게 아니잖아. 그러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유압기계입니다. 그게 파스칼의 원리인데요. 예. 이 파스칼이 이 실험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압력, 그러니까 압력을 받는 용기 안에 어떤 네. 힘이 작용할 때는 그 압력이 용기 안에 골고루 똑같은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건 당연히 그럴 것 예.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예. 자, 그러면 면적이 달라지면 아까 이제 서두에 유진우 예. 기자님 말씀하시면 면적이 달라지면 이게 힘이 확 달라집니다. 이게 보시면 왼쪽에 꼬마가 어떤 압력을 작용해요. 네. 근데 그 작용하는 압력은 코끼리의 작용하는 압력과 똑같을 거예요. 저게 가능하다고요? 아니, 압력은 똑같을 거예요. 어떤 힘을 네네. 작용해도. 예. 그런데 얘가 미는 만큼 얘는 단면적이 작잖아요. 예. 예. 이게 큰 면적으로 작용하면, 큰 면적으로 작용하면 큰 힘이 드나버립니다. 그러면 저 꼬마가 코끼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 단면적을 조절하면? 예. 올리는 길이는 작아지겠죠. 아하. 길이는 작아지겠지만 코끼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길 필요가 없어요. 예.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확 밟지 않습니까? 많이 밟죠. 네. 그러면 걔는 큰 힘을 작용하면서 살짝에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단속이 걸려 마찰이 되는 거죠. 유압 브레이크는 그렇게 작용. 그럼 자동차는 저 꼬맹이가 예. 우리가 발로 밟는 게. 거고 예. 저 코끼리가 살짝 이동하는 게 브레이크 패드가 잡아주는 살짝 이동하는 건데 살짝 이동하는 겁니다. 살짝만 이동해도 브레이크는 잡히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걸 더 확장하면 이걸 갖다가 더 많이 한 게 우리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작용을 해가지고 다 그게 움직이잖아요. 예. 거기를 보면 유압 시스템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잘 돼 있는 거죠. 많이 이송을 하면서도 그걸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걸 갖다가 알게 된 겁니다. 압력이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원리가 만들어진 거죠. 야. 우리 이거 아니면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게 이만큼 이게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같은 힘인데 예. 면적이 좁아지면 힘이 세진다. 네. 큰 힘을 작용할 수 있는 저쪽에다가 줄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 힘이 약한 사람도 예. 네. 집중해서 공격하면 큰 힘을 낼 수 있다. 덩치가 커다란 녀석도 약간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렇지. 네. 한 곳만 누리는 거지. 그렇죠. 한 곳만.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난번 그 고무 언더스탠딩 할 때 네.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바퀴의 발견에 대해서 할 때 그러니까 소나 말 같은 경우는 발굽이 되게 단단했다. 딱딱하다. 그래서 고무를 대면서 접지력도 향상시키고 우리 그 안정감도 좋았다. 예.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코끼리는 발이 되게 말랑말랑한데 발바닥이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저기 저 김종원 청주 교대 교사님의 기사입니다. 하이힐이 예. 코끼리 발보다 위험합니다. 도로의 표면에 미치는 영향은 예, 그렇습니다. 하이힐은 여성들이 하늘을 신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단위 면적당 집중되는 힘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밟히면 죽습니다. 죽구나. 코끼리는 되게 무겁지만 풍산되잖아요. 아까 제가 큰 돌이 있을 때 철판을 넓게 깔면 밑이 예. 안전하다고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 인류는 그냥 이용해왔던 겁니다. 그럼. 지난 수천 년간 잘 이용했습니다. 요 압력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예. 드디어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는 게 압력밥솥하고 가마솥 두 개를 좀 이야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 압력밥. 압력은 밥솥. 단위 면적당 힘이다. 으흠. 자, 그런데 압력밥솥에 압력을 높이는 장치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보면 추가 하나 달려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예. 그 추가 하는 거. 예. 그 추가 50g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50g 정도가 2.5mm 정도의 직경 정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게 아까 10만 파스칼이 1기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1기압을 작용합니다. 네. 버틸 수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1기압이 넘으면 이게 쫙 빠져나가고요. 1기압, 그러니까 대기압과의 차이가 1기압이 낼 때까지 얘가 버텨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압력 법칙이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파스칼 선생님이 발견했듯이 기압이 낮아지죠. 네. 기압이 낮아지면 물이 빨리 끓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 예. 그러니까 설익은 밥이 되는 거죠.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압력이 높으면 물이 빨리 끓는 것보다는 천천히 끓기 때문에 예. 한 110도나 120도에 끓겠죠. 네. 예. 그러면 밥이 충분히 익을 수가 있어가지고 훨씬 고슬고슬 맛있는 밥이 되겠죠. 예. 압력밥솥이 좋거든요. 그러면 압력밥솥에 힘을 가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이 50g짜리 조그만 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아, 다른 건 뭐 없는 겁니까 저기? 패킹을 잘해야 되죠. 패킹을 잘하고 있으면 50g만 가지고도 예. 저 힘을 버팁니다. 저 50g이 누르고 나서 버티는 그 한계가 예. 1기압이에요? 1기압이 계산하면 이거는 예. 보통 그 공대 들어가신 분 처음에 열역학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중간고사 쭉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0g만 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근데 1기압이면 외부의 기압과 같잖아요. 외부의 기압 대비 1기압이 더 올라가는 아, 거죠. 아, 기압 대비 1기압이 네, 1기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이 마시지는 아, 거죠. 실제로는 2기압을 받고 있군요. 압력솥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끓는 점이 한 110도나 120도가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저추가 50g이 아니라 100g짜리 무거운 걸 넣으면 네. 3기압, 4기압도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압력밥솥이 위험해집니다. 아, 패킹이 상하는군요. 예, 그 재료가 더 비싸지고 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2기압짜리만 가해도 충분하다고. 예, 최근에 이제 그렇게 기압을 올리는 밥솥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큰 차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밥을 만드는 원리는 또 다른 게 또 많거든요. 뜸 들인다든지 뜸을 들일 때는 항상 기압을 빼줘 이렇게. 네. 뜸을 들일 때는 또 다른 그러니까 압력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상식적인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서 가마솥이 압력밥솥의 원리가 같다. 예. 이렇게 해요. 무거운 뚜껑으로 누르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올라간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통 우리 조상의 지혜다. 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거는 압력밥솥의 추는 50g인데 네. 가마솥 두께는 9.5kg 되게 무겁죠. 네. 그런데 얘가 작용하는 면적은 훨씬 커요. 예. 아. 뭐 커요. 예. 그러니까 실제 작용하는 거는 엄청 작습니다. 아, 가마솥 원 아. 면적 단면적 전체를 눌러야 되니까 아. 뚜껑이 네. 그 아무리 가마솥은 압력이 전혀 별로 없는 거네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거기다가 밀폐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무거운 뚜껑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압력도 안 되는데. 다른 이유로 저희들이 짐작을 하는데 예. 그거는 뭐냐면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걔가 그 열을 머금고 있습니다. 아. 뜸들이가 이럴 때 더 유리한 데도 아.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가마솥이 왜 맛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도 규명되지 않았어요. 규명되지 않았습니까? 잘 모릅니다. 밥이 어떻게 하면 맛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게 예.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라면을 할 때도 예. 컵라면하고 우리 봉지라면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거랑 생면은 또 다릅니다. 예. 전혀 익히는 방식과 그 물을 흡수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음식의 그 과학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 전분이라는 고분자잖아요. 그 고분자가 물을 흡수해가 팽창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압력밥솥이 그 하는 그 압력과 가마솥의 압력이 같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마솥은 코끼리가 코끼리 발로 뚜껑을 하는 거고 압력밥솥은 하이힐입니다. 하이힐로 눌러서 네. 기체를 막는 건데 예. 하이힐이 세다. 예. 예. 아. 그래서 압력밥솥 가마솥은 압력을 높이는 효과는 없다라는 게 과학적인 정설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그 보통 전기 밥솥은 압력 밥솥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밥솥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코끼리 밥솥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그냥 코끼리가 누르는 거죠. 그까지는 아니고요. 아, 아무튼 정직하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후부터는 가마솥은 맛있어요. 가마솥 예. 밥은 맛있는데 그게 압력 밥솥의 원리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압력이 높으면 물이
더 높은 지점에서 끓고 그러니까 더 맛있다. 자, 우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음식들을 좀 보시죠. 팝콘. 우리 뻥튀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예. 이 팝콘이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팝콘이 어떤 거냐면은 팝콘 강냉이랑 그냥 옥수수 강냉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요? 팝콘 집에서 사보시면 그 알이 굉장히 껍질이 두꺼워요. 두껍고 네. 동그래요. 땅땅합니다. 막 땅땅해요. 자, 그러면 압력을 가하면 강냉이는 그냥 껍질이 없죠. 예. 그 팝콘 알갱이는 껍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내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껍데기가 계속 힘을 받다가 특정한 압력이 되면 팍 하고 터지는 겁니다. 예. 예. 그 터지는 것들이 이 팝콘이라는 현상으로 나온 거죠. 딱딱한 옥수수 알갱이 안에 있던 그 수분이 껍데기가 압력 밥솥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아. 근데 그 압력이 압력 밥솥은 아까 2기압이었잖아요. 네. 그죠? 예? 이거는 9기압입니다. 오, 이게 팝콘의 그 콩 껍데기가 옥수수 귀엽죠? 껍데기가 뽀복뽀복뽀복 예. 귀엽죠. 되게 귀엽죠. 예. 그렇죠. 그게 9기압입니다. 와. 그게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뻥튀기 기계는 예. 뻥튀기에는 거기 있는 쌀이나 이런 것들은 그 껍데기가 없잖아요. 예. 껍데기 없으면 어떻게 되죠? 껍데기를 만들어줘야 되죠. 인공적으로 쇠로 만든 겁니까? 그렇죠, 껍데기를? 크게. 어? 아. 그러다 보니 그건 크잖아요. 아까 예. 보면 이 압력이 크면 클수록 위력이 크잖아요. 예. 그럼 그 터뜨릴 때 대포 소리가 나는 겁니다. 꽝! 하고 나는 겁니다. 뻥튀기가 터지는 압력과 팝콘이 터지는 압력은 같습니다. 똑같은 9기압인데 예. 한 놈은 하이릴이고 한 놈은 코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은 소리가 크고 예. 한 놈은 따각따각하고 많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아 그러면 팝콘처럼 우리가 뻥튀기를 만들어 보자. 압력 용기를 작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튀기면 얼마나 소리가 적을까. 예. 또 제가 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잘 안 튀겨져요. 안 튀겨져요? 에너지가 너무 적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팝콘 강냉이는 그게 딱 최적화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튀기는 게 되게 힘든 건데요. 예. 9기압까지 올렸다가 터지는 거랑 지가 알아서 탁 터지는 거랑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씩 제어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팝콘에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그럼 껍질이 얇아서 3기압 정도면 터지는 팝콘이 있으면 있습니다. 보면 시큼하게 탄 놈도 있고요. 네. 안 터진 놈도 있죠. 예. 팝콘에 불량률이 많잖아요. 안 예. 터진 놈은 9기압에도 안 터지는 놈이고 그렇죠. 3기압 그래서 보면 쯤에도 터지는 놈은 그렇죠. 그럼 미리 그거는 미리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놈은 시커멓게 타 있죠. 우리 팝콘 더 오래 가열했으니까 타 있죠. 그러면 껍데기가 얇고 거의 없는 녀석을 튀기면 금방 튀겨지겠네요. 전자레인지 20초만 해도 뻥 터지겠네요. 튀겨지지가 않고요. 압력이 안 올라갔잖아요. 네. 푹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구나. 그 압력이 적어진 거죠. 그렇지. 압력이 참았다가 한꺼번에 터져야 이 모양이 예쁜 모양이 나오죠. 예쁜 모양이 나오는데 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 현상을 갖다 그러면 팝콘이 아니고 예? 일상 속에서 발견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알렉산더 앤더슨이란 예. 미국 미네소타 대학 교수였어요. 예. 이분이 그러면 팝콘처럼 그렇게 껍질이 단단하지 않는 곡류를 튀기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게 저 용기 있잖아요. 예. 저 용기에다가 쌀 같은 걸 넣고 예. 곡류를 넣고 가열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용기가 버티고 있겠죠. 어느 순간 저게 쾅 하고 터져 나오겠죠. 우리 뻥튀기랑 똑같네요. 그걸 처음 개발하신 분이에요. 아. 이게 왼쪽이 실험하는 장미, 비커로 시험관으로 실험하는 장미이고요. 예. 오른쪽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건샷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뻥튀기의 원조. 큰 주철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예. 가열해. 예, 1904년에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 발표를 했어요. 이걸요? 수십만 명이 모여. 우리가 알고 있는 뻥튀기의 최초가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입니다. 그때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그랬어요. 아, 저건 그럼 뚜껑을 따로 이렇게 열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니라 예, 뚜껑을 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열했다가 여는 그러니까 순간 이 사람이 뻥 하고 공물이 팝콘이 터진 압력을 재봤잖아요. 예. 이게 9기압, 10기압 되는 걸 알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압력을 재고 있다가 그때 탁 터뜨리면 순간적으로 팍 터지는 겁니다. 와,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뉴스 나온 거죠. 세계보 휴지 건스 샷 프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뻥튀기의 시작입니다. 저걸로 뭘 만듭니까, 저거?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스 크리스피. 그러니까 쌀 같은 걸 갖다가 예. 그 이전에 퐁,
그 우리가 시리얼이라고 하는 게 콘플레이크 예. 같은 거였거든요. 아. 예. 밀가루 그러니까 전분 반죽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것들을 보면 좀 딱딱하죠. 예. 환자들이 하려면 좀 말랑말랑한 게 좋잖아요. 아. 말랑말랑한 거 만들려니까 그 곡류를 갖다가 뻥튀기로 하면 되게 부드럽게 되죠. 부피가 커지니까. 예. 이게 1904년에 미국에서 나온 발명품입니다. 이게 그러면 뻥튀기가 예. 어마어마한 거였네. 한국에는 조선엔 1932년에 처음 들어와요. 아, 뻥튀기 기계. 입을 열고 일발, 개구 일발. 뻥이요. 5합의 쌀이 다섯 대로 된다. 10배로 아. 튀겨진다. 아. 그래서 뻥튀기. 이게 재밌는 게 소화년대 첨단적 돈벌이의 대왕. 그렇지.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압을 경험하게 하는 거군요. 네. 쌀을. 예. 그래서 확 터지게. 네, 확 팽창되게. 서서히 해서는 저렇게 안 나오니까. 기압차를 크게.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뻥튀기가 이전에 없었냐? 우리는 T바이프 이랬었어요. 왜 우리를 뻥튀기라고 불렀을까? 이전에는 우리가 기름에 튀깁니다. 전통 유과 봐시면 우리가 왜 유과라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쌀을 갖다가 기름에다 촥 하면 샥 하고 이렇게 튀겨져요. 예. 그걸 걷어가지고 우리가 유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비싸죠. 기름에 튀기는 게 얼마나 비싼 공정이에요. 어. 근데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싸져서 지금 우리는 뻥튀기가 전통 과자라고 알겠지만 전통 과자는 기름에 튀긴 유과라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보면 지금 전통 장인들은 기름에 다 튀겨서 만드세요. 네. 그러면 뻥튀기 기계에서 이 뚜껑을 여는 순간, 네. 여는 순간 확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안에서 커졌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네. 그 안에 이제 구기압까지 이렇게 구기압 시까지 버티고 있다가 밖에서 기압이 너무 낮아지니까 확 터져버리는 거죠. 아, 나 그걸 사랑하는 연인들을 연인들을 예. 9개월 동안 못 만나게 했다가 예. 한꺼번에 만나면 불 붙는 거야? 갑자기 확 터져서 막 끌어안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근데 그게 이제 뭐 9시간이나 뭐 9분이나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데 끌어안을 필요는 없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압이 처음에 토리첼리가 1기압의 차이 때문에 10m를 못 걸어올리다가 예. 그 다음에는 마그데부르크가 야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게 엄청난 힘이다라는 걸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2기압 3기압으로 가압식 펌프가 베르사유 궁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샴페인에서 6기압 정도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뻥튀기가 9기압 10기압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더 나가면 초임계 유체라고 있습니다. 아예 그 기압들을 갖다가 자유자재하면 자 그러면 이런 기압을 더 많이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액체와 기체가 더 이상 구분이 안 되는 순간까지 가요. 그게 초임계 유체가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뭐 미항공 우주국 같은 데 쓰고 있다가 최근에는 여기 어디 쓰냐면 디카페인 음료 아시죠? 예. 커피 추출할 때 이거는 훨씬 압력이 더 센 쪽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디카페인을 카페인만 추출하는 쪽에 쓴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드라이클리닝 아죠. 예. 드라이클리닝 끝나고 나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유기용매거든요. 네. 되게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로 하는 겁니다. 드라이클리닝이. 예. 용제로 씻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초임계 유출을 쓰면 얘가 잘 이렇게 때를 갖다가 빼냅니다. 추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고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항구에서는 어디 쓰냐면은 참기름 예. 추출할 때도 이걸 씁니다. 참기름 뭔가 추출할 때 되게 좋고 삼성전자에 있는 세정하는 그 설비들 예. 전자할 때도 거기다 초임계 유출을 써요. 그래서 고압이 이제 굉장히 더 많이 가서 초임계 유출로 가면 액체와 기체가 구분되지 않는 정도까지 압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근데 그게 액체와 기체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 액체와 기체는 이제 온도와 압력과의 상관관계 때문에 되는 건데요. 네. 만약 기체가 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가 응결이 돼서 이제 액체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액체는 되지 않고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압이 계속 올라가면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예. 굉장히 더 붙어 버리죠. 예. 압이 계속 올라가면 예. 그러면 액체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응결된 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아닌 하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활발하고 그런 순간이 오는군요. 그게 초임계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얘는 기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고체 표면을 그대로 스며듭니다. 예? 액체는 스며들기 힘든 게 액체는 기본적으로 분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표면 장력 때문에 어떠한 물체에다 스며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근데 개체는 액체의 압력을 가하면 예. 액체로서 힘들잖아요. 예. 근데 기체가 예. 너무나 분자 사이가 거리가 아무리 붙는다 할지라도 액체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표면 장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섬유 같은데 그대로 스며듭니다. 그거 다 씻어내는 거죠. 원래는 섬유 같은 거 씻어내려면 유기용매를 써가지고 예. 녹여내야 되잖아요. 예. 필요 없습니다. 그래 미국에서는 지금 친환경적으로 드라이 클리닝을 대체하는 걸로 초임계 유출을 쓰고 있습니다. 기체에 압력을 가한다는 건 기체에 열을 가하는 거와 같은 역할이죠. 예. 그러면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압이 너무 가해졌기 때문에 되게 계속 붙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 압 때문에. 예, 압 때문에. 그래서 임계압을 넘어선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면 분자가 붙어야 되는데 분자가 붙기에는 또 온도가 높아요. 약간 안개 같은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개 같은? 딱 이렇습니다. 액체인 것 같기도 하고 화면에 보시면 이게 액체인가 기체인가 싶을 정도로 서로 예. 막 이렇게 작용하는 액체인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 하면 세정할 때 되게 유리하고 예. 그다음에 그 추출할 때 특정한 물질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스며드니까 특정한 물질만 싹 빼내는 거죠. 드라이 클리닝 같이. 지금 이걸로 참기름도 많이 만들고 있었죠. 아, 그래서 네. 그 뻥튀기도 그렇게 예. 만들 수 있는 거죠. 쌀알 같은데 얘가 초임계추가 막 스며들겠죠. 예. 그리고 대기압에 싹 빼버리면 예. 얘가 지금 굉장히 압이 높잖아요. 뻥튀기 된 거 똑같죠. 저온 뻥튀기네요. 맞습니다. 저런 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 코넬대에서 저렇게 만들어냈어요. 아, 알았어. 쌀알을. 그 참기름 중에 그래서 저온 추출 참기름이라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초임계 유체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압력을 가한 거군요. 예, 초임계 유체를 이용해서. 초임계 유체라는 초임계 걸 넣어서. 초임계 유체를 스며들게 만들어가지고 추출을 시킵니다. 이렇게. 아, 그다음 그때 압력을 나중에 빼면 네, 그게 같이 나오는 거죠? 네, 안에 들어갔다가? 추출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태우거나 이렇지 않고 불순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비쌉니다. 압력을 가하면 그 뜨거워지는구나. 뜨거워지는 거 일단 그러니까 분자 간 거리가 굉장히 좁아지고 작아지는 거죠. 네. 가까워진다? 가까워집니다. 기체를 압력하면 분자 간 거리가 좁아지는데 액체처럼 그렇다고 되지는 않을 정도까지만 한 다음에 예. 그럼 몸에 싹 넣어. 그럼 몸이 어디 들어가. 예. 그 다음에 샥 빼면 같이 빠져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대기압에 되면 얘가 갑자기 막 부풀어 오겠죠. 예. 그러면 그게 걔가 다른 것들을 싹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강하게 끌어안으면 압력을 가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나 보다. 예, 제가 너무 이제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초임계 현상은 아니야. 생각보다는 약간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압력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응용을 우리가 옛날에 1기압, 2기압, 9기압, 10기압까지 가다 초임계 유체까지 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와, 진짜 오늘도 재밌네요.